왜 화면이 안 나와? 빵이 액정만 깨졌겠죠? 이렇게 이거 왼쪽으로 떨어뜨렸나 보네, 이렇게. 혹시 아답터도 있어요? 네, 또. 아답터도 주고 가세요? 혹시 모르니까? 네. 이거는. 여기 있어요. 거기 있어요? 네. 네. 여기 완전히 산산조각났어요. 혹시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있어요? 네. 완전히 산산조각 안 나고 떨어지기만 한 거예요. 떨어지기만 했어요? 네. 저는 연락 드릴게요. 네. 저기 연락처나 주시면 저기 적어 주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해서 드릴게요. AS 신청자예요. 거도 LG도 LG 거도 라면 흘리시고. 예. 왜 그러시는 거야? 예? 아, 너무 아깝잖아요, 이거. 저것도 네. 너무 아깝잖아요. 저거 80만원짜리,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저거? 이게 80이에요. 80. 이건 얼마 줬어요? 이게 67이에요. 아니, 왜 그랬을까? 이거 왜 떨어뜨렸어요? 이거니까, 이거 두고 오는 거 네, 그러세요. 예, 네. LG 거는 놔두고. 연락 드릴게요, 다 되면.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답이 없습니다, 저 손님. 보시는 것처럼 저 예전에 저 손님이 제가 한번 라면 먹지 말라고 예전에 한번 올린 적 있었죠? 아 진짜 이 손님 좀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오셨는데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LG 노트북 요 주인이세요. 요 주인 노트북 라면 쏟은 거 네 이거 이거 하나 해 먹었거든요, 지금? 이거 하나 해 먹었어요. 라면 쏟아가지고. 이거는 라면을 어떻게 쏟았냐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액정에다가, 여기 지금 보이시죠? 액정에다 쏟아가지고, 이 노트북 80만원짜리, 이거 80만원 주고 샀대요. 이거 고장났어요, 지금. 80만원짜리. 예, 요거 가져가실 거고. 오늘 또 왔는데, 요거 노트북. 요거 67만원 주고 샀대요, 67만원 주고. i5 8세대 거 또 요거 또 해 먹었어요. 왜 그러지? 요거 모델은 요거 레노버 제품 요걸로 해가지고 또 해 먹었어요. 또 요거 깨지고 하단 요거 깨지고 뭐 노트북에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으신가? 액정도 네, 지금 저는 켰어요. 액정도 해 먹고 왜 그러는 걸까요? 진짜 막 쓰지 맙시다. 자금용건 비싼 돈 들여가지고 지금 이거 아 컴퓨터 너무합니다. 너무해. 뭐 제 건 아니지만 아 진짜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오늘 액정은 오늘 주문을 할 거고 아 한번 뜯어볼까요? 이번에 한번 이거 가지고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뜯는 거 한번 네 그래서 한번 이거 작업을 하기 전에 그냥 저거 패널만 빼서 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터리를 일단 분리를 해 보겠습니다. 노트북 진짜 왜 자기 거를 67만원 주고 샀는데 왜 이렇게 험하게 쓰지? 이걸 왜 또 떨어뜨렸대? 아, 진짜.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 진짜. 이거, LG 거 노트북 80만원짜리 해먹고. 아, 진짜. 물론, 뭐, 제 건 아닙니다. 제 건 아닌데. 그냥 이럴 바에는 데스크탑 같은 거 사면 되지 않나, 그냥? 집에서 쓰시는 것 같은데. 액정 깨먹고. 뒷판 까기 전에 그리고 요거 CD룸 분리야? 그거 CD룸 아닌가? 아 CD룸 맞네. CD룸 먼저 구매해 주시고 아 요 여기다가 CD룸이 아니라 요거 뭐라 그러지? 여기다가 이제 하드하고 이런 거 달 수 있도록 요즘에 CD는 거의 안 쓰시니까 요게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또 여기도 해먹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도 지금 해먹었어요. 지금 새건데 얼마 안 돼, 한 달도 안 된 것 같아. 여기도 지금 이미 찌그러져 있고,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찌그러져 있어요. 이것도 이미 깨졌어요. 보면 여기도 깨졌어 이미. 아, 이거 보내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원래는, 이거 저도 원래 다 분해해서 배터리 분리하고 하는데 이거 깨졌어요 이미. 떨어뜨려가지고. 근데 아, 이거 폭탄 될 것 같은데 왠지. 이거 뜨뜻. 아, 어떻게 되냐. 와, 아니 이거 다 깨졌어. 야, 뭐야? 안에도 하도 덜렁덜렁거려. 이거 보이십니까 이거? 이거 하도도 저 아무 짓도 안 했거든. 하도도 덜렁덜렁. 아, 저 이거 그냥 분해 안 하겠습니다. 그냥 닫을게요. 네. 그래서 혹시나 몰라서 제가 모니터랑 지금 연결을 한 상태예요. HDMI로 했어요. 옆에가 너무 많이 부러져가지고 이거 분해했다가 더 잘못될 수도 있어서 분해하진 않겠습니다. 배터리를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화면 같은 거는 잘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액정만 고장 난 게 맞는 거 같아요. 액정은 뭐 그냥 이렇게 앞에 그냥 원래 원칙으로 따지자면 이따가 이 뒷판이 다 부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분해로 피하고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나사 하나 둘 여기 셋 넷 네 개만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개만 제가 분리 한번 해볼게요.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서 확 제끼시면 안 되고, 확 제끼시면 안 되고, 살살 제끼시면 이 케이블 뒤에도 이미 그냥 빠져버리네. 케이블 이상 없을까? 이상한데? 케이블도 그냥 이게 너덜너덜 붙여져 있었나봐요. 이상 없겠죠? 아 참, 그리고 노트북 액정 주문하실 때 여기 뒤에 노트북 액정에 뒤에 보면 여기 모델 넘버 NT156FHM-N41 여기 노트북 액정 번호거든요. 이걸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숨샵입니다. 액정, 노트북 액정 주문한 거 맞습니다. 액정을, 네, 교체 작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액정을 교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정은 뭐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액정은 뭐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뭐 다른 거는 솔직히 가장 뭐 액정 교체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뭐 다른 거는 아니고, 네, 뭐 가장 까다로운 작업은 요거 연결하는 작업이겠죠. 요거는 한 손으로 하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제가 두 손으로 요거는 요렇게 해서 제치고,
네. 일단 숨을 죽이고. 네. 연결이 된 상태고. 이거는. 받아서 이 케이블이 손상이 됐는지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화면은 잘 나오고요. 아, 불안합니다. 이게 잘 나옵니다. 잘 나오는데. 걱정이 되긴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